메르스 확진 환자가 퇴원하면서 노인들의 배움의 터이자 휴식처인 포항시 평생학습원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루 2,700여 명이 찾는 포항시 평생학습원. 좁은 당구장에 남녀 회원들이 북적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지난 15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아보니까 나만한 사람이 어디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갑자기 이래 또 회복이 되고 문을 여니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 산하 근로자복지관과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메르스가 주춤하자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105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고 8개 팀 300여 명으로 경제위기 TF팀을 구성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92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위생문화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시 의회도 본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마음과 흐트러진 일상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